그림을 보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서양 미술사 속 99개의 손은 인문적 관점에서 출발하며 서양 회화사 안에 표현된 다양한 손들을 매개체로 어렵게만 느껴지던 명화들을 수수께끼 풀듯이 흥미롭게 풀어갑니다. 서양 미술사 속 99개의 손은 6개의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미켈란젤로는 손과 손의 만남이 갖는 역동성, 인간 신체의 아름다움을 통해 창조의 신비를 극적으로 연출합니다. 하느님이 오른손을 내밀어 최초의 인간 아담의 왼손과 닿으려는 지점은 화면의 초점이자 시작점을 상징합니다. 아담의 창조의 제스처는 천상의 인물에게 창조주의 명확한 손짓을, 아담에게 피조물의 제스처를 취하게 했습니다. 시스티나 예배당 제단 뒤편에 위치한 최후의 심판의 핵심 장면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중심에 해당되는 두 번째 띠에는 심판자 그리스도가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면 중앙에 위치하며 오른판을 들어 선택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를 가르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로세티, 판도라의 상자. 라파엘로, 아테네 학당. 들라 크루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귀스타브 카유보트, 파리의 거리, 비오는 날. 조르주 드라투르, 클로버 에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기꾼. 워터하우스, 할 수 있을 때 장미 꽃봉오리를 따 모으라. 얀반 에이크, 아르놀피니의 결혼식. 렘브란트, 니콜라스 튀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 이 전시는 즐거운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합니다. 판도라 상자 속 희망의 사탕 나누기. 체험 포토존 100번째 손을 완성하라. 지금까지 서양 미술사 속 99개의 손 전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회화 속 인물의 손동작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담아 특정한 의미를 지니며 간접적이고 함축적 방식으로 작품의 주제를 암시합니다. 이 손들은 우리 삶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푸는 열쇠로서의 손입니다.